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 뭘 했는데? 조개캐러 갈 거냐고 했던가? 너 정말로 순혁이 못 만났어? 섬에 갔을 때 만난 거 아니냐고. 못 봤다니까. 샅샅이 찾아봐도 없더라고. 정우 씨. 마셔요. 그래요. 정우 씨, 나 내일 병원 가요. 지난번에 검사한 거 결과 보러요. 정우 씨가 같이 좀 가줄 수 있어요? 아, 미안해요.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이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알았어요. 나 이거 갖다 놓고 올게요. 열이 펄펄 끓네. 아이고. 어떡해요. 저녁 내내 찬수건으로 닦아줬는데도 이래요. 아니, 날이 밝는 대로 보건소부터 가봐. 아이고, 딱해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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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정훈이 왜 안 보여? 아침에 일 있다더니 일어나 보니까 벌써 없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새벽같이 나가? 아, 이제 회사 일 혼자서 다 맡아서 하는데 바쁘지 그럼. 제가 드린 음반 회사 인수권은 검토해 보셨어요? 그건 한 계정이 검토하고 있을 테니까 좀 기다려 봐. 네, 알겠습니다. 미진이 병원은 천상 나랑 가야겠네. 이따 의상실로 나갈게. 선생님, 우리 민수 어때요? 밤새 열이 펄펄 끓었어요. 아이가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죠? 네. 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호흡기가 좀 약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내가 해줄 게 없네. 자, 빨리 큰 병원으로 가봐요. 선생님! 지체 말고 빨리요. 배고 떠나겠어. 자, 어서.